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될 거야. 용띠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돼.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어떻게 보면 용띠들이 직장에 다니신 분은 승진운도 강하게 들어와. 내가 토지를 살라 한다든가 매매 집을 내놨다든가 그게 조금 안 됐던 게 경자년에는 흐름이 좋아요. 해외로 가시는 분들, 해외로 자주 가시는 분 좀 약간 상가세요. 해외에서 오히려 안 좋은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운세가 오히려 뒤바뀔 수가 있어. 안 좋은 걸로.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고 금전은 쓸만큼은 들어와. 금전이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흥청망청 명품 좋아하고 사드리면 어떻게 돼?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. 경자년은 먹잇감이야. 물색을 잘해야 돼. 물색을 잘하시고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듯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내가 조곤조곤 알아서 물색을 하셨으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사고수가 있으니까 좀 안 좋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고. 말띠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엄청 안 좋습니다. 이 관제, 구설, 소송, 어? 문서 간의 시비수, 유산 갖고도 싸울 수도 있어. 유산이 좀 있는 집안들은. 그렇다고 내 게 되지가 않아요. 경자년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운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가 한 해 경자년에는 좀 모든 게 사물이 안 좋은 해니까 조금 자중하셨다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그나마 덕은 볼 수 있으니까 좀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좀 자중했다가 내년 한 11월달서부터는 운이 조금 발동을 하는 시기니까 그때까지 자중하셨다가 그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.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말띠들은 내년에 구설, 관제, 소송 문제, 문서 문제 정말 안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기운이 70대 30으로 보면 돼요. 70은 좋고 30은 조금 어려운 고비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1, 2, 3월 달은 좀 조심하세요. 1, 2, 3월 달에는 누가 와도 때려 죽여도 금전을 빌려달래도 금전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. 4월 달서부터는 운기가 그게 발동이 돼요. 양띠들은. 양띠들이 4월 달이면 털 깎기를 해. 새로운 털을 묵은 거를 벗겨내니까 새로운 털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. 그거와 똑같으니까 절대 금전거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건강은 옛날 뭐 아프신 분들 고질이 있는데 5월달 돼서는 그 병이 쾌차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셔. 많이 하시면 괜찮아요. 내가 막 내 안 그래 구보살이 그랬어? 보세요. 그거는 진짜 맞습니다. 나쁜 거는 무당들이 백발백중이지 좋은 건 50대 50이야. 어? 무당들이 그냥 거저 돈을 안 먹으니까 진짜 말띠들 조심하세요.